그것이 인류 대민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복지사업이에요. 복지사업 하니까 이때까지 패러다임을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게 우리 걸 퍼주는 게 복지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게 복지사업이에요. 이롭게 하는데 사업이 안 되나요? 사업은 엄청나게 번창합니다. 이게 복지사업이에요. 이때까지는 장사해 먹었고 앞으로는 복지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가가 돼야 된다 이 말. 사업가는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성장하는 걸 사업가라 하고 장사꾼은 너가 힘을 갖기 위해서 남을 지금 이용하는 것이고 여기 다른 거죠. 여기 이제 미래의 프로젝트가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 5.0이 성공되는 이런 시대를 연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하면 된다. 좋죠.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할 거리를 지금 끌어내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 지식인들이 지금 이런 거 패러다임을 꺼내줘야 된다. 이 작업 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이러한 패러다임이 나온다는 거죠. 패러다임이 나오고 그 생각을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면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표본이 없이는 생각에 이 정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천상 천당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근데 옳은 일을 해야 천당 간다라는 그 안에 그 뭔가가 있잖아요, 이게. 그죠? 이런 게 없이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점이라는 게 있어야 그거를 놓고 우리가 희망적인 생각도 하고, 점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누가 꺼내주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선지식이고, 이게 지식인들이고, 이게 사회 지도자들이 노력을 해서 이런 거를 꺼내줘서 국민들의 희망을 주는. 요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놓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고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다시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7분의 1의 힘밖에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갈 때는 7배 힘을 쓰는 겁니다. 사람을 저 사람을 구하려고 노력을 할때 우리가 7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칠수는 참 묘하게 이루어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자연의 법칙 안에 우리가 눌러갖고 기본적으로 사는 게 있고 여기서 힘을 쓸 때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차원 세계도 들락거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힘은 일반적인 힘이에요. 인간은 원래가 초능력을 쓸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프로테제가 달라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아무런 지표도 없이 좋은 생각을 하는 거는 네가 누구한테 당할 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응? 무조건 착하고 좋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기본적으로 착하게 키워야 되고, 그죠? 요 착하게 키우는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7세까지는 무조건 착하게 농도가 있으면 돼요. 착한 농도로. 그 다음 여기서 37은 21이에요. 37은 21인데, 여기서 그 다음 중간에 이렇게 7년을 갈 동안에는 농도가 달라집니다. 착한 데서 바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농도로 변하는 거죠. 착하게 살면 안 돼, 이제부터. 7세까지는 무조건 착하게 이끌면 돼요. 자식들은. 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깨끗하게 가게 해줘야죠. 그래서 중간에 7년 동안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농도가 쫙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서 마지막 7년 우리가 청소년기가 되죠. 이때는 옳고 그름을 냉철하게 분별할 줄 아는 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만든다고 착한 게 없어지느냐?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릴 때 주워놨던 게 있기 때문에 착한 거는 안 서도 스스로 배겨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요 위에서 청소년 때는 옳고 그름을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는 가르침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이 사회에 내보내면 이 사회에서 이제부터 바른 거를 뭐든지 접하면서 바르게 공부를 해낸다. 언제까지? 30대까지. 이제 진짜 공부하는 겁니다. 21세까지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내가 30%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세까지 자라나오는 거는 30% 뇌를 바탕을 만들어서 사회에 나오면 이제부터 네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나와가지고 30대까지 내가 네가 접하는 모든 환경 안에서 네가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실력자가 돼요. 실력자. 그럼 직장 다니지 말고 공부. 아니 직장이 공부라니까 공부 학교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 지금 내가 나보니까. 내가 지금 현장에 들어가 있는 자리가 네 학교지. 네 이 직장은 방편밖에 안 된다면 네가 이런 환경을 조성해지는 방편. 내가 이 직장에 이렇게 가야만이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환경을 접하게 돼갖고 있는 방편이에요. 이런 거를 인자 처음 접하잖아. 근데 어떻게 일을 해결을 잘한단 말이야. 요걸 내가 겸손하게 이걸 받아들이면서 분별되는 만큼씩 내가 실험도 하고 요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한테 주는 환경을 가지고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우리가 저 왜 학교에서 그런 것도 배웠잖아요. 그 저 뭐야 뭐 모양 만들기 이런 거 뭐라 그러나 그걸 공작 시간 그죠? 공작 시간에 뭐 이렇게 재료 줘놔놓고 처음에 시켰는데 네가 공작을 해봤어야 알지. 인자 배우는 거잖아요. 사회에 나와서 인자 배우는 거잖아. 어찌 해봤어야 네가 그걸 해결을 하지. 해볼 수 있는 실험 도구가 되는 것이 내 앞에 상대가 다 온다 이 말이죠. 요렇게 해서 뇌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30대까지 너를 갖추면 40대 돼서 너를 면접을 봅니다. 여기 오늘날의 사회예요. 과거의 뭐 역사적인 뭐 100년, 200년 전 사회가 아니고 100년 안팎을 살아야 되는 이 시대의 오늘날 사회의 교육의 정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때는 30대까지 열심히 네가 갖추어서 40대가 되면은 너를 면접을 봐요. 면접을 봐가지고 너가 공부를 안 하고 거기서 네가 먹고 살려고 살았다든지 아니면 네가 도탐을 해 돈을 많이 벌려고만 했다든지 공부는 안 하고 그러한 세월을 보냈으면 정확하게 퇴출됩니다. 합격이 안 되고 퇴출. 이래갖고 지금 요새 명퇴자들 나오죠. 명퇴자는 그렇게 해갖고 지금 명퇴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맹퇴자가 되고 있는지, 왜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는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사회를 도를 안 던지지. 네가 너를 알아야.